시장 어제와 오늘,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아침에 또 뵙네요. 자,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뉴욕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. 네, 뉴욕 시장의 변동성이 좀 주는 줄 알았는데 줄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4.73% 전일밤 하락했고요. 다우가 3.57% 하락을 했습니다. 이 타겟이라는 이 회사의 실망스러운 실적 결과가 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업 이익을 해치고 이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.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타겟이 24.93% 하락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이 타겟과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고요.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시장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. 이 전일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더 이 매파 발언으로 이 부담이 이어진 이런 부분들도 나오면서 타겟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우려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. 이런 부분까지 시장이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전일 국내 증시도 사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70원 하회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천억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.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런 이 하락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 다시 재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. 하지만 이 좀 다행인 점은 2600 정도는 뭐 충분히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. 전일 상승하다가 사실 전강 후약의 시장이었죠. 하다가 뒤로 갈수록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상당히 좀 빠르게 줄여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런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요.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이 어제 선반영했기 때문에 시장 하락하겠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적은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시장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